자, 오늘의 컨텐츠의 주인공은 바로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은 세상의 신기한 생물들이라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주로 이제 사진과 함께 설명을 제가 주로 해드릴 거고요. 아주 신기한 생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세시된 컨텐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무지개빛 색깔이 나는 그런 사슴벌레인데요. 저희가 주변에서 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 사슴벌레는 좀 불편하던 그런 사슴벌레죠. 물론 저희 나라는 말고 외국에서요. 그 이름은 바로 뉴엘러리 사슴벌레입니다. 와우. 이름만 들어봐도 뭐 모르겠지만 이 사슴벌레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신기한 사슴벌레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색깔이 가장 특이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간단한 개체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죠. 이 학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학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수컷은 이제 7cm 초반에서 3cm 중반까지 이렇게 자라는, 보통 이 정도로 자라는 사슴벌레고요. 암컷은 3cm 중후반, 그리고 2cm 초반까지 자라는 그런 사슴벌레입니다. 와, 일단은 크기가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서식지를 알아보면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이렇게 좀 두 곳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일단 호주에서는 채집 금지 중이에요. 이제 그 채집지가 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국립공원 같은 곳이죠. 국립공원에서 막 채집하면 이제 걸리잖아요.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채집이 가능하긴 한데 그곳은 엄청 개체수가 적대요. 그래서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상 뭐 관찰하려면 호주로 가는 게 훨씬 낫겠죠. 대신 관찰만 하고 딱 놔두고 와야 됩니다. 이제 성축의 먹이는 국내 사슴벌레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화를 수 있죠. 참나무 그런 종류의 수액, 그런 수액을 먹고 자라고요. 그리고 유충도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화력수에 뭐 이렇게 썩은 나무, 그리고 뭐 이렇게 무렵도 그런 곳에서 많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체들 사진과 함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수컷의 경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컷은 일단 뿌리 옆에서 보면 위로 쭉 솟아있어요. 대형 개체들은 솟아있고 소형 개체들은 좀 미묘하게 이렇게 솟아있지만 대형 개체들을 보면 쭉 아주 위로 그냥 푹 솟아있습니다. 일단 이 개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색깔의 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색깔은 검은색, 빨간색, 뭐 초록색, 보라색, 그리고 뭐 파란색, 이렇게 여러가지 이외에도 아주 많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원래 노멀 개체인 경우에는 뭐 빨간색 뭐 살짝 섞여 있거든요.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막 조금씩 섞여 있는데 여기서 또 빨간색 강하게 나온 개체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검은색이 가장 강하게 나온 개체를 끄집어내고 이걸 또 선별 유도해서 이렇게 색깔을 만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뮤엘러리 사슴벌레를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첫 번째다 보니까 이게 좀 컨텐츠 구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되게 짧은 영상이 됐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신기하고 더욱 재밌고 더욱 알찬 그런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